무인 셀프 라면 전문점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라면을 새벽에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한번 와봤어요. 와, 멋있긴 하다. 우리 집 약간 장관이다, 장관. 약간 우리 집도 이렇게 해놓고 싶다. 그 어느 인테리어보다 장난이다. 아주 신났다 위에. 무료 토핑이래. 대박. 저기 햇반도 있네. 아 여기도 후식도 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똑같은 라면으로 미애가 끓이고 제가 끓이고 해서 어떤 게 더 맛있을까? 무난한 걸로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요? 그러면 처음이니까 신라면 합시다. 신라면으로요? 기본 밥 한 대매. 밥 어떤 거 먹을래? 확실히 먹어봐야 돼. 멋지다. 라면 두 개? 자 이제 각자 들어왔습니다. 뭐 담으시는 거예요? 파랑 파랑. 예. 일단 콩나물. 여기 햄이 있었네. 고춧가루. 고추 괜찮지. 용반의 라면 같아. 쌀 것 같아서 뜨거운 물을. 내 건 진짜 화려하고 간단하네. 보이네? 역시 장인은 다른가? 이러니? 투머치야, 투머치. 아유, 군침 돌게 생겼네. 내 것도 맛있어 보이지 않았네? 면이 안 보이는. 뒤집긴 했어? 아니. 마음이 급해진. 나는 이 상태가 내가 좋아하는 상태라. 그 끊을 거야? 빼겠어. 아, 그래? 30초 남겨놓고? 저는 스팸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야무지게. 맛있어 보이는 건 내게 더 맛있어 보이긴 한다. 그렇지 않아요? 국물부터 먹어볼까? 아 뜨거. 와 진짜 뜨거. 아 뜨거. 내 것도 맛있어. 먹어봐 비애야. 맛있지. 해금. 김치. 꼬들꼬들. 내 면도 먹어봐. 꼬들꼬들 잘 끓였네. 이번에 바꿔서 먹어보자. 한 입씩 먹어봐야 되니까. 내 게 더 맛있다. 그래? 난 내 거. 이거를 알려준 사람이 없네. 응. 1대1이네. 이거 밖에 살짝 와서 라면 먹기가 딱 좋다. 면전 음식 먹으면 라면이 최고야. 맞아. 오늘 추석 당일이거든. 잘 먹어. 난 다 생각해. 네가 끓인 게 더 맛있었는데? 응? 네가 끓인 게 더 맛있어? 응. 고마워. 아 물어본 거야. 네가 더 끓인 게 맛있어? 하고 물어본 거야. 아 그게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나는 줄. 집에 있으면 사용 많이 할 것 같아? 아니. 밥을 먹어볼까? 군 주먹밥. 아 국물이랑 딱이에요. 근데 이거는 국물 안 먹을 수가 없다. 나 배 안 고팠는데. 이렇게 맛있냐? 하나 끝. 진라면 매운맛에 계란 풀었고요. 파랑 콩나물. 미애님의 작품입니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역시 진라면의 그 특유의 냄새가 진짜. 맛있다. 면발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냐? 난 이거 먹어보고 싶어. 야채라면 궁금해. 이걸 먹어. 이거는 솔직히 주먹밥보다는 햇반인데. 아 그치. 햇반 하나 먹을까?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누구 사냐? 뭐 이거 하려고 먹었대. 맛있다. 그래도 얘가 끓여낸 봤는데 국물이라도 맛을 볼까요? 깔끔해. 깔끔해? 어, 정말 깔끔한 맛이다. 채소의 맛. 매운 느낌은 없고 애들이 먹기 좋은 느낌인데 저는 이번에는 이걸 먹겠습니다. 꽃게탕면. 저 이거 안 먹어봤어요 아직. 제가 끓여와 볼게요 이거는. 콩나물을 안 뺄 수가 없네. 최고지. 와, 최고네. 역시 기본템이 최고야. 후추도 살짝 넣고. 먹어보겠어요. 오. 와, 국물 진하다. 난 이런 면발 너무 좋아. 난 칼국수 같은 면발. 맞아, 맛있어. 겉면 쫄깃쫄깃. 맛있어요. 아, 다음 라면 뭐 먹지? 아, 이번에 멸치 칼국수 먹어볼래. 탁월한 선택이야. 한, 흰 거 하나 먹어보자. 보글보글보글보글. 간만에 먹어본다. 여기 칼국수 80년 맛집이야. 아니, 거기 찾아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떡을 넣어주셔가지고. 참깨라면 하나 끓여줄까? 맞아, 참깨라면 먹어야 돼. 너구리도 먹어야 돼. 끝나지 않네, 게임 같은 거. 끓이고 있을게. 아니, 몇 개째 먹는 거야? 누구누구 세보고 그러지 않아? 냄비 한 줄 다 없앴다. 뭐 그런 걸 알려주고 그러세요? 어, 진짜. 냄새로, 진짜. 아, 뜨거워. 우리 다음 라면 너구리 가야죠? 바로 시작합니까? 네. 확실히 살이 빠져서 배가 안 불러. 마르신 분이 왜 푸드파이터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는 공간이 배에 더 많아요. 살 빠진 이후로는 진짜 배가 안 차, 잘. 여기서도 우리 맨 바쁘냐. 너구리. 어, 마침 딱 잘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저도 비슷하다. 근데 밥 먹고 있다 보니까 한 글자씩 또 이게 보게 된다. 메시지를. 뭐라고 적을 거야? 난 그냥 안 찍고 싶은데? 왜? 저거 봐, 그래도 라면 장인 맨님이 다녀가신다 이런 거 있잖아. 어우 싫어. 어우 싫어. 왜? 어떡해. 로스팅 짜장면. 저기 뭐 해달라고? 나 잘 그리는 거 같아.
먹다가 해 뜨겄다? 내 앞머리가 꼬불 그렸어? 어. 몰랐네? 똑같아요? 또 왔네. 익숙하다. 처음엔 더듬더듬하더니 익숙해. 밥을 말아서. 역시. 어우, 맛있겠다. 우후. 와, 떡도 넣어주셨네요. 후. 이건 역시 한 입에 파향이 진짜 강해. 진짜 네가 끓여준 것 중에서 제일 꾸덕하다. 물 조절을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나는 좀 촉촉 팔아. 근데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 신이랑 선영이는 정말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먹더라. 그런 걸 좋아하더라. 완전 꾸덕? 응, 완전 꾸덕꾸덕 찐득찐득. 진짜 개인 취향이다. 라면이 7개밖에 안 먹었네. 세상에, 이 시간이면 열 몇 개는 먹었어도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집에서 끓여서 먹을 때는 끓이지 않고 계속 했는데 여기서는 먹고 끓이고 먹고 끓이고 그래서 또 아 근데 먹는 게 너무 많아. 다음에는 아예 안 먹어본 것만 이렇게 먹어볼까? 2탄으로? 그럼 괜찮지 않아? 정말 여기 한 2시간 있었던 것 같고요. 6시간 정도 후에는 해도시락 촬영이 있어요. 어떤 얼굴을 찍힐지 참 볼만하겠다. 아우 어떡하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런 곳을 처음 와봤는데 결론은 미에는 건방지게 자기가 끓인 라면이 더 맛있다고. 내 입맛에는? 근데 니께 더 맛있었어. 진짜로 고마워. 다음 라면 가게 2는 제가 먹어보지 못한 라면 종류로만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몇 개를 산 거야? 30개. 아우,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건 내 거야. 다운. 다운? 아니, 플러스도 니 건데, 다운도 니 건 거 다 묶어도 뭐, 니 건도 내 거 뭐야? 다운도 몇 개 사서 줘. 미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를 보더니 언니 졸려 보여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붓고 있는 중이야. 약간 점점 부어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눈을 졸린 게 아닙니다 님들아. 아직 잘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붓네요. 장난 아니에요. 아 맛있다. 라면 먹은 다음에는 아이스크림입니다. 폴라포는 미애가 30개를 사오는 저거 보는 순간 약간 질렸어요. 약간 질려가지고 폴라포가 먹기 싫은데 갑자기.